메인매치 결과 탈락 후보가 된 신하영씨와 데스매치 상대로 지목된 권주리씨 데스매치를 시작하기 전 두 분의 가넷을 회수하겠습니다. 잘해. 저는 그래도 정직하게 했고 오히려 그냥 후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를 지목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도 이해는 되는데 살아남고 싶습니다. 그럼 잠시 후에 첫 번째 탈락자가 결정돼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. 1회전 데스매치를 공개하겠습니다. 네, 오픈하겠습니다. 1회전 데스매치는 흑과 백투입니다. 흑과 백투는 한정된 포인트를 라운드마다 나누어 대결에 사용하여 더 많은 승점을 획득한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. 두 플레이어가 각각 99포인트씩 가지고 시작합니다. 게임은 총 9라운드로 진행되며 플레이어는 라운드마다 99포인트 중 원하는 만큼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선 플레이어가 해당 라운드에 사용할 포인트를 결정하면 사용한 포인트가 한 자릿수일 경우 검정색, 두 자릿수일 경우 흰색으로 표시됩니다. 흑과 백 표시를 단서로 후 플레이어가 포인트를 결정하면 후 플레이어의 포인트 역시 흑과 백으로 표시되며 해당 라운드에서 더 많은 포인트를 사용한 플레이어가 승점 1점을 획득합니다. 사용한 포인트는 소멸되며 남은 포인트는 5단계 표시등으로 공개됩니다. 20포인트씩 줄어들 때마다 한 단계씩 표시등이 꺼지게 되며 포인트를 입력한 순간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1라운드에 10포인트를 사용했다면 남은 포인트는 89포인트로 표시등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. 하지만 2라운드에서 10포인트를 더 사용하면 남은 포인트는 79포인트가 되어 그 즉시 표시등 한 단계가 줄어듭니다. 선 플레이어가 현재 단계보다 낮아지는 포인트를 사용했다면 후 플레이어가 사용할 포인트를 결정하기 전에 표시됩니다. 9라운드 종료 시 승점이 더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며 게임 도중 한 플레이어가 승점 5점을 먼저 획득하면 그 즉시 해당 플레이어의 승리로 게임이 종료됩니다. 그럼 잠시 후에 첫 번째 탈락자가 결정돼 데스매치를 시작하겠습니다. 너 머리가 화이트가 돼버리면 나 머리 지금 화이트야. 아까부터 계속 화이트야 오빠. 난 지금 네가 4천 썼다 그랬을 때 계속 화이트야. 야 지금 내가 머리가 지금 돌아가게 생겼어? 아니 뒤통수를 맞아도 너무 세게 맞아서. 신하영 씨가 꼭 살아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게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이길 수 있어. 얘가 지금 숫자가 얼만큼 남아있다라는 것 대충, 응, 대충 알 수가 있어. 20단위로 끊어가지고 알 수 있어. 남이종 씨, 장동민 씨 한번 믿고 가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. 분명히 처음에는 먼저 시작할 거란 말이야. 왜냐면 저쪽에서 후공이 유리한 걸 아니까. 초반에 후공이 나아. 보고? 어, 보고 하는 게 나아. 만약에 저쪽에서 0부터 9까지를 내보내면은 검은색이 뜨잖아. 어, 그러면 어찌됐건 검은색 뜨면 난 무조건 10만 내면 돼. 근데 여기에서 에라 첫 판은 그냥 점수 따먹기 가져가지고 0을 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10으로 그냥 먹는 게 좋은 것 같아. 0 같은 걸 내면 맨 처음에 검은색 하는 거 보여요. 그냥 10으로 1승 챙기면 거의 이득이에요. 일단 핵심은 그거잖아. 질 때는 많이 지고 이길 때는 조금 이기자잖아. 그게 기본 전략일 수밖에 없잖아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0으로 지기야. 저희가 10으로 갈 수도 있고 19로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어차피 쟤네가 그걸 게이지가 안 떨어진 걸 보고 얘 이겨야겠다 싶었으면 20을 낼 거예요. 근데 그렇지 않았으면 저 사람들은 그냥 0으로 포기를 하지 몇을 내진 그치. 않을 거예요. 맞죠? 그러니까 10분 했는데 0으로 20. 굳이 19 낼 필요 없죠. 10으로 이겨도 돼요. 그다음부터 20씩 내려가도 상관없거든요. 왜냐면 어차피 게이지 깎이는 거 보이니까. 나 가을래. 3승까지만 해. 3승까지만. 워낙 멘붕 상태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살아남고 싶습니다. 딜러기 때문에 주리가 배분하는 거에 있어서는 좀 머리가 빨리 돌아갈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불리할 것 같습니다. 그럼 1회전 데스매치 흑과 백 2를 시작하겠습니다. 아 진짜 어떻게 이거. 데스매치에서 지목당하신 건주리 씨 선 플레이어를 결정해 주십시오. 먼저 첫 회에 이기고 들어가는 게 무조건 일단 심리적으로도 유리하다고 해서 그냥 성공격을 아영 언니한테 줬어요. 신하영 씨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
끝. 만약에 저쪽에서 0부터 9까지를 내보내면은 검은색이 뜨잖아. 검은색이 뜨면 난 무조건 10만 내면 돼. 네, 다음은 권지리 씨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 네, 권지리 씨 100. 1라운드는 권지리 씨 승. 승점 1점 획득하셨습니다. 무조건 3승을 먼저 내가 갖고 오자 전략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승리를 주리가 가져갔을 때 그때부터 사실 좀 조급했어요. 네, 1라운드 권지리 씨 선플레이어입니다.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 영어로 버린 거였겠죠. 네, 권지리 씨 후. 네, 다음은 신혜영 씨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 2라운드는 신혜영 씨 승리입니다. 승점 1점 끝. 다음 라운드는 신혜영 씨 선플레이어입니다.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 나 진짜 머릿속이 하얘졌어 지금. 아씨. 그냥 아영 언니도 모르겠어요. 되게 막 복잡하고 계산을 막 하는데 오랜 시간 되게 고민하더라고요. 빨리 했으면 좋겠다. 적는다고 나올 게 아니고. 신혜영 씨 100. 첫 번째 표시등이 꺼집니다. 무섭네. 20. 다음은 권주리 씨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 권주리 씨 배 첫 번째 표시등이 꺼집니다. 어, 내려갔어. 내려갔어? 예, 내려갔어. 백세 그 불이 꺼졌잖아요. 그때 19나 20일 내면 꺼진다고 가정하면 21일 내면 나도 같이 꺼지고 어쨌든 이기는 건 확실하잖아요. 권지리 씨 승. 승점 1점 획득하셨습니다. 다음은 권지리 씨 4라운드 선플레이어입니다.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 여기서 지면 3대 1이니까 3대 1 되면 힘들어지죠. 그치? 네, 권지리 씨 배 두 번째 표시등이 꺼집니다. 네, 다음은 신혜영 씨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 되게 승부에 욕심이 있고 되게 집중력이 강해 보였어요. 두 번째 표시등 꺼집니다. 어? 불 꺼졌다. 이겼을까? 신혜영 씨 승. 5라운드는 신혜영 씨가 선플레이어입니다. 세 번째 승리를 먼저 갖고 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거기서 승부를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. 세 번째 표시등이 꺼집니다. 다음은 권지리 씨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 변수가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서 더 수를 읽기가 힘들고 그래서 머리도 더 복잡해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. 세 번째 표시등이 꺼집니다.
라운드 신하영 씨 승리. 3점 1점 획득하셨습니다. 사실 그때 고민을 했던 게 한 25 정도만 해도 됐었던 것 같은데 3승을 먼저 갖고 오자가 필승 전략이었고 가장 게이지가 안 내려가면서 최대로 쓸 수 있는 포인트는 28을 적어놨었거든요. 6라운드는 신하영 씨의 선표입니다.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낼지 그 오차 범위가 있으니까 제가 임의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확실한 100% 확실한 방법도 아니고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4승 챙기면은 다음 판에 올인을 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. 그때 계산상 최대값, 최소값 했을 때 주리가 더 많이 남아있을 수가 있었거든요, 확률상. 신하영 씨 100. 네 번째 표시등이 꺼집니다. 남은 권주리 씨,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 와, 미치.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. 계산도 안 되고, 막, 멍하고, 사람이. 네, 권주일 씨 100. 네 번째 표시등이 꺼집니다. 신하영 씨 100. 오. 승점 1점 획득하셨습니다. 다음 7라운드는 선플레이어입니다. 신하영 씨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 그냥 빨리 해야지. 느낌이 안 좋아서 진이 빠지네요. 나는 지금 2밖에 안 남았는데 주리는 무조건 2보다는 확실히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, 다음은 권주리 씨의 포인트를 제시해 주십시오. 남은 포인트는 어떻게 잘 쪼개서 쓰느냐가 문제인데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. 남은 세 번의 라운드를 모두 이겨야 하는 권주리 씨. 승점은 앞서지만 포인트가 부족한 신하영 씨가 0을 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에 충분합니다. 결과적으로 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. 권주리 씨 흐. 제가 2밖에 안 남은 거예요. 그래서 아 졌다 이러고 난 이제 가야겠다 했는데 나름은 그냥 있는 거에서는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이기는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. 신하영 씨가 우승하셨습니다. 네, 신하영 씨 승리로 게임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씁쓸합니다.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. 게임이 종료되었습니다.
선수와 지니어스 1회전 탈락자는 권주리 씨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. 승리하신 신하영 씨는 2회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블랙단에 한 개를 드리겠습니다. 탈락하신 권주리 씨는 명찰을 반납해 주십시오. 이렇게 13명이 모여서 이렇게 게임하는 거 진짜 처음 해보는데 희종 오빠, 동민 오빠, 변호사님 탈락하게 돼서 너무 아쉽고 끝까지 오래오래 멋진 플레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 더 지니어스는 두려움과 욕망의 싸움입니다. 두려움이 가득 찼던 이 게임에서 오로지 우승자의 욕망만이 자신의 두려움을 압도했습니다. 경훈이를 제가 좀 100% 믿어버렸어요. 답금은 덜 믿도록 하겠습니다. 장난 아니네요, 진짜. 의심을 조금은 하겠습니다. 너무 100% 믿었던 것 같아요.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. 1회전에서 살아남은 12분의 플레이어 여러분, 2회전 게임에서 뵙겠습니다.